다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 앞에 있는, 지금 영상 앞에, 카메라 앞에 보이시는 이제 코크라스 소개를 잠깐 켰거든요. 이거 코크라스 이제 그거 체리? 블라썸 맛이고요. 네, 아직 안 뜨는 새 겁니다. 옆에는 이제 뜯은 새거 말고 이제 뜯은 거고요. 이렇게. 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오늘 영상 켰어요. 카메라 켰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36개 드는 거고요. 코코다스 2020년 3월 5일까지고 아직 충분하네요. 네, 체리 블라썸이고요. 칼로리는 총 1550칼로리고요. 228g. 블라썸 크림 21.6%, 딸기 분말 2%와 체리 분말 0.5%.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멜랑주,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멜랑주는 이제 프랑스 말로 혼합 섞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뭐 들어갔냐 볼까요? 좋다. 예, 밀가루, 밀, 뭐 블라썸 크림, 뭐 혼합 분유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들어있네요. 초콜릿. 네. 칼로리는 100g당 538칼로리. 이게 100g당이면 몇 개를 뜻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원래 하나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안 뜨는 거고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인데 이게 하나 이거 하나 갖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거 한몇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작은, 예, 이 봉지에. 이거 몇 개를 갖고 얘기했는데. 예, 아무래도 한 100g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에 5g? 5g 정도 되려나? 5g, 3g 정도 되려나? 3g이라고 하면은, 10개 이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총 36개 되어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 동생하고, 예, 저하고 이제 엄마 하나 드리고 해서 총 6개. 36개는 6개 정도 먹고 30개 지금 남아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격은 이거는 이마트에서 2,000원 줬어. 이거 한 통에. 예, 이거 한 박스에 2,000원 줬어요. 예, 원래는 2,000원짜리 아닌데 4,000원 얼마짜리인데, 예, 오늘 가니까 이제 저렴하게 좀 팔더라고요. 응. 원래 2,000원짜리 아닌데. 원래 4,240원짜리, 이게. 근데 2,000원에 이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마트 가면은 할인 판매하는 코너 있잖아요. 거기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할인 판매 아니라도 이제 저렴하게 이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파는 코너 자체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인 판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몇 퍼센트면 거의 50%, 이마트는 거의 반값이더라고. 전부 다 가보면 다 반값 정도. 네, 대부분 50% 에누리더라고요. 50% 이상 반값 정도에 팔더라고요. 기본 뭐 30%, 40% 있긴 하고요. 기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마트 가보면 30%나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할인 되는 게.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아무튼,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거 말고, 코코넛 어제 그 뭐지, 오리지널? 발라 맛인가요? 아, 발라. 어쨌든, 오리지널 빨간 색깔을 제가 먹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주셔가지고. 전짜리 자그마한 이거 말고 자그마한 통에 되어 있는 거 어쨌든 그걸 하나 사가지고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총두 개, 두 박스 사가지고 4,000원 정도. 예, 네, 2,000원씩 해가지고 두 박스 샀어요. 이거는 이거밖에 안 샀고요. 딱히 뭐 다른 거살 만한 게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다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독자 수는 지금 딱 17명, 17명 정도 되는데, 시청하시는 분이 한 6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생각 안 했는데, 제 채널 보시는 분이 꽤 많기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600명 가까이, 600명이 넘을 줄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시청자분들 이렇게 많을 줄 생각도 못 했고, 저는 제거 영상 보시는 분이 600명 가까이 될줄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 예, 네, 아니,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아무튼. 구독해주시는 분도 감사하시고, 구독 안 해주시는 분도 괜찮은데, 그래도 한 번씩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씩. 예. 네. 아, 소니시킹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예, 네, 소니시킹 영상 잘 보고 있고요. 예전에 소니시킹님이 예전에 ASMR 랜선했었잖아요. 네, 비록 그 채널은 지금 운영은 중지되었지만, 소니시킹님의 채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 저 솔직히 ASMR 찍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진짜 저. 예, 네, 아직까지도 좀더 배워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ASMR 제가 이제 찍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거든요. 진짜로 이제 하고 싶은 말 같은 걸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누구한테나 다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다 있잖아요. 뭐, 솔직히 안 드러내는 것 뿐이지,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지,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시기 있고,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 같은 거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이별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처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상처라든지 이런 거꽤 무지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이제 커서도 계속 간다고. 계속 커서도 계속 가져간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어렸을 때 저희 친아빠가 이제 막술 드시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몇년 됐죠?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십몇 년 됐는데, 진짜. 저희 막술 드시고 매일 술만 드셨는데, 진짜. 와, 지금 거의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저희 친아빠께서 거의 달라지신 거예요. 많이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둘다 끊으셨어요, 아주 옛날에. 예, 저희 동생하고, 진짜, 제 할머니 있을 때 끊으셔가지고, 예,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빠한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 이제, 저는 할머니지만 아빠한테는 엄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엄마다 보니까, 자기 엄마 얘기하는 걸 아무 그대로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크고, 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저희 아빠 생각 같은 거도 진짜 그래가지고 독하게 막 모으시고 술 담배 다 끊으셨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술 담배 아예 안 하세요. 진짜 술이고 뭐고 근데 아예 안 드시고 진짜, 아이, 걔가 쳐서는보다 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네, 어쨌든, 이제, 요즘 얘 아빠랑 얘기 잘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막 뭐라 할것 같아서, 어렸을 때 그게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또 뭐랄까 봐. 저도 솔직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좀 힘들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도 많고. 아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대탈출 2? 네, 대탈출 시즌 2죠. 그거 마지막 해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냐고 그 대탈출 2에서 이제 그 나온 이제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살인 감옥이라는 그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살인 감옥에 이제 있던 그 살인마가 어렸을 때 알고 보니까 아빠한테 학대당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렸을 때 학대 당했거나 막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마 커서도 아마 그 성격이 아마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더 연습해가지고 ASMR도 좀더 재밌게 해드리고. 아직까지 ASMR 찍어볼 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뭘로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조금이라도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위로나 힘 같은 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나, 예, 힘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응원이라든지 이런 걸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거는 제 영상에서 훌훌 좀 털어보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앞에 영상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마트에서 산 거예요, 오늘. 아무튼 제가 따로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봬요! 빠이!